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모듈을 진행할 거예요. 알루미나까지 끝났잖아요. 알루미나, 금판, 그리고 아연, 그 다음에 니켈판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모듈 기본 보드도 만들고 있죠, 여기. 모듈 기본 보드도 만들고 있고 메인 보드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도 만들고 있으니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금판을 만들어야 돼요. 모듈, 저 이거 금판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듈 연결체.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만들게요. 제가 지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이걸 하나 저장을 다시 해두고요. 이제 필요 없죠? 삭제 됐어요. 자, 이거를 몇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까요? 5초니까 5개씩 나오잖아요. 두 개만 만들면 될 듯해요. 두 개만 여기다 놓고 시프트 우클릭, 그 다음 시프트 좌클릭 복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청 상자에다가 시프트 클릭하고 시프트 여기다 좌클릭하게 되면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적어요. 적습니다. 구리판이 정말 많이 소모돼요, 진짜. 그래서 구리판 확장을 한번더 하셔야 돼요. 이 구리판 하나로는 부족해요. 이 구리판 하나로는 부족해서 확장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여기 것을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요.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단계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이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 범용 그 발전기가 있습니다. 어딨지? 우선 모듈 4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어딨냐, 보일러. 보일. 이 보일러 말고. 용광로. 여기 전기용광로 여기 있죠? 이거. 3단계를 하게 되면은 전기용광로까지 나오게 돼요. 그럼 석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무리가 없더라도 우선은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이 정도만 딱이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거 만들면 되죠? 알루미늄 판이 현재 없어요. 알루미늄 판은 이제 탄수하고 알루미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이해하셨죠? 알루미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분해 장치가 필요해요. 전기분해 장치가 뭐가 필요하니? 기본 회로 기판? 기본 회로 기판. 많이 쌓이고 있죠? 기본 회로 기판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총한 양쪽으로 아마 이게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6초당 걸리기 때문에 넓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다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하고. 이렇게 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클릭하고 요청 상자에다가 좌클릭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음으로써 또 알루미늄 팜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가능해지죠? 모듈 케이스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모듈 케이스도 옆에다 만들죠, 옆에다.
그렇고 굳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이거를 잠깐만 사이를 건너 뛰어놔야겠어. 이거를 방이 되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 사이사이를 이걸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우선 이렇게 해놓을 거냐? 없어도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모듈 케이스 여기다 놓고 이거를 또 우클릭 한 다음에 좌클릭 요청 상자에다가 이거 알루미늄 판이 초반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씩만 만들고 탄소가 안 되겠다. 개수를 뭐 하나씩 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나씩 더 붙여서 더 많이 가져오게끔 가져오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얘들이 일을 안 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한 33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닥 초반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씩만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모듈을 아무 데나 하셔도 돼요. 진짜 이거는 이제 여기 전체적 이쪽이 옆에다 계속 이게 늘려가면 됩니다.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면 돼요. 이렇게 했죠? 공간을 쭉쭉쭉쭉 늘려가면 되니까요. 여기도 충전기를 하나 둬야 되겠다. 이 충전기. 그쵸, 이거. 로봇 충전소. 나와봐, 빨리.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소를 좀 둬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 가서 충전해. 앞에 떠나야 되나? 여기서 충전해. 로봇 충전소.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럼 쌓이죠?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만들 겁니다. 이제 이거 두 개씩 만들 거예요. 두 개씩. 하나씩 이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렇게 만들면은 아마 될 거예요.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5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 재료는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프트 우클릭 한 다음에 요청 상자에다 시프트 좌클릭. 물류로봇이 부족할 거예요. 845인데 지금 170마리만 휴식을 하고 있죠. 200마리 휴식. 이렇게 됐고 이 숫자가 적어요. 이 숫자가 적으니까 0을 하나씩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90만 하자. 90. 여기도 똑같이 90. 이거를 복사. 됐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솔직히 많아요. 이 정도씩만 있으면 될 거예요. 똑같이 시프트 우클릭한 다음에 시프트 좌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시프트 우클릭, 시프트 좌클릭
이게 정말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올리브오버 부족하죠? 충전하고 있고 전기 어마어마하죠? 더 늘려줘야 돼요. 부족합니다. 이쪽을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쪽 옆에다가 한 세트 더 놔줘야 될것 같아요. 한 세트 더. 그리고 슬슬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임바판, 황동. 황동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바판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합금 용광로가 필요하고, 합금 용광로가 필요하죠. 미리 만들어 둬야 12개 있으니까 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16초. 16초.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니켈. 니켈, 이게 니켈이죠. 니켈하고 철하고 여기서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물류로봇. 아, 물류로봇이 부족한데. 잘 되고 있죠? 여기다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0개. 400개, 여기, 하나, 하나, 아이고,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5, 8에 40. 400개죠? 됐습니다. 그럼 또 만들죠? 어차피 2차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 로봇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됩니다. 플라스틱도 필요 없고. 얘가 이제 갖고, 이런 거 갖고 있을 필요 없죠? 깔끔. 좋아요. 됐죠? 그리고, 맞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색 상자도 필요해요. 멍 때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애들이 도중에 없어지는 자원들을 멍때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게끔 보조상자, 보관상자를 놔두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빨간 상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얘네들이 요청을 했는데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데 도중에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럼 얘가 붕 뜨게 되잖아요, 가운데. 요청을 해서 갔는데 도중에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애들이 붕 뜨게 돼요. 근데 그거를 요청 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다 얘가 마저 가져다 놔요. 근데 요청 상자가 없으면은 붕 뜨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노란색 상자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도중에 붕 뜨는 그런 로봇들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이 보급 상자이기 때문에 보관 상자이기 때문에 요거 꼭 놓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됐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 많이 됐죠? 우선 가져오고, 여기다가 넣고요. 거의 다 됐어요. 끝! 오케이, 나머지 로봇도 가져오고. 보세요. 와, 1245마리가 있는데 다 쓰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지금 3단계까지 한 다음에 하면은 그나마 좀 느긋하게 할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빨리 진행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밝혀서
여러분들 눈이 편안하게끔. 좀 편해졌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됐고요. 오, 됐죠? 1245에서 124. 이 정도면 됐고요. 네, 됐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모듈 연구소. 모듈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고, 8. 8. 888. 382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기본 회로 기판. 기본 회로 기판. 몇개 만들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가 필요하니까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효율성, 생산. 속도. 몇 개씩 필요하죠? 다섯 개씩. 제가 지금 24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120개씩 필요하죠? 우선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이걸 가져오면 안 되지. 야, 또 어딨냐. 그죠? 이거 가져오면 안 되죠? 이렇게 가져와서 모듈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 스물. 하나, 둘, 셋, 넷. 24개. 더 만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더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딱이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넣어놓고요. 바닐라 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모듈이랑 이렇게 물류 로봇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더 이상 이런 버스 시스템을 안 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끝납니다. 정말 편해지죠? 이런 식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칸더 띄워서, 이렇게, 가능해지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4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깝고, 위에다죠, 위에다. 아니야, 더 만들 수 있는데, 혹시? 에,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냥 또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둘, 셋. 제가 만들려는 게 제가 지금 현재 만들려는 게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맨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붙어요. 에너지 소비량이 50% 증가하고 속도가 100%예요. 근데 이거는 안 좋잖아요. 에너지 소비량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거 만들려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속도만 붙어요. 이해하셨죠?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가 않아요. 속도만 붙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닌데? 이거랑 이거 생산량. 이거를 만들려고 해요. 두 가지. 근데 이거는 효율성, 생산성, 공해 감소잖아요.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합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저전력 모듈 이건가? 에너지 소비량 마이너스 60, 공해 마이너스 60 이건가요?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성하고 공해 감소만 있어요. 총 4가지 종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고 상자도 없네요. 이것도 더 만들어야 되고 톱니가 또 여기 있죠. 이것도 지금 자동화를 해놔야 되는데 모듈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모듈 연구소.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싹다 없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다 생산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생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여기다가 놓고요. 생산성 모듈을 만들면은 이거 만드는 속도가 배가 됩니다. 훨씬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죠. 이리 만들어뒀어야 되나? 이렇게 여기다 지금 자동화를 해놔도 되긴 해요. 지금 강철 자동화 해볼까요? 실제 자동화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구리가 너무 없어서 구리 쌓인다. 재료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죠? 좋아요. 땜납. 땜납 좋고. 여기만이 아니라 기본 전자부품은 여기서도 만들고 있죠. 탄소가 없구나. 아닌데? 여기 지금 탄소 이 수치를 바꿔야 되겠네요. 0. 0. 좋아요. 됐죠? 자,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듈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자, 여기다 이제 만들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8개씩. 어차피 복사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 이제 요청상자를 놔, 요청상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소프트웨어 기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기판. 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술 업그레이드 함에 있어. 우선은 4단계까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요청 상자를 딱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부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이거. 이걸 Shift 2를 한 다음에, 이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너무 크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야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됐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100개씩은 하긴 좀 그렇고, 10개씩 하시면 됩니다. 10개씩 하시면 가져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큰 거, 중형 전신주, 이거를 이렇게 하나 놓으시면은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투입기를 못 놓잖아요. 나중에 전신주를 놓으면 돼요. 변전주인가? 이름이 뭐였지? 3단계에 나오거든요. 이거요. 변전소가 공급 영역이 18 곱하기 18이에요. 지금은 못하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죠? 이거를 복사해요. 이거를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하시면은, 8개씩이니까, 38에 24. 그래서 24개를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게 없죠? 야,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는 이걸 하시면 됩니다. 속도, 효율. 그 다음 이거. 이거 먼저 하시면 돼요, 이거. 이걸 먼저 하셔야 이제 이게 나와요.
합쳐진 거, 더 좋은 거. 이해하셨죠? 그 모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도 모듈만 봐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를 해요. 속도도 증가되지만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됩니다.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저거를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디버프가 없어져요. 에너지 증가량이 사라집니다. 좋은 거 써야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 그쵸? 이걸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모듈 케이스, 이것도 안 해, 이거 안 해놨다. 지금, 이것도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놨네요. 이것도 해놨어야 되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Shift 우클릭하고, Shift 좌클릭. Shift 좌클릭. 이렇게. 그럼 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져올 거예요. 여기 있지 않고 이쪽으로 올 겁니다. 이쪽으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옆에다 붙여준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과학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모듈이 생기면은 여기다가 모듈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제품으로 거의 두배 정도의 효율을 보여줘요. 이해하셨죠? 되죠?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듈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다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로봇 숫자가 좀 부족하긴 해요. 전기도 부족하고, 맞다, 지금 인바판이랑 해야 된다고 했죠? 한번 해볼까요? 인바판이랑은, 여기서 할까요? 여기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인바판.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랑, 구리 아연, 철판 니켈. 이게 또 문제인 게 석탄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탄까지. 그러면은 아 이걸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좀 늦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요청이잖아. 요청이니까 반대로 해야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전기가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먼저 인바판을 해놓고 Shift 우클릭, Shift 좌클릭 오죠. 이게 적잖아요. 조금씩 늘려요. 늘려서 여기다가 뭐다? 이제 석탄까지. 석탄까지 와야죠. 석탄이 여기 안 오나? 석탄 공급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다? 탄소로 하면 되죠. 탄소.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탄소. 탄소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탄소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해지죠. 됐죠? 인바판이 중요해요. 이제 그 보일러도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발트 강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코발트 강. 코발트가 지금 진짜 없어요. 이 코발트 강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코발트 강이 없습니다. 되죠?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한 5개 정도면 될것 같고, 그렇죠? 요청 상자 됐고,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더. 옆에다가. 어차피 이거는 잠시 만드는 거예요, 잠시. 나중에 이제 전기 용광로로 되면은 그때는 바꿀 겁니다. 만들고 여기는 이제 황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사 넣어놓고 50개, 30개, 여기다가 탄소 10개 집어 넣으면은 됐고요. 이걸 또 복사. 하나, 둘, 셋, 이 정도. 됐습니다. 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조금씩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야 돼요. 많이는 우선 필요 없으니까. 됐죠? 됩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섯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방 찰 거예요.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씩 만들기 때문에 금방 찹니다. 됐어요. 모듈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속도 모듈, 그다음에 효율 모듈, 그다음에 생산 모듈, 그다음에 공해 감소 모듈. 공해 증가 모듈은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거는 만든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내비두고요. 이거요, 이거. 요즘 공해 증가 모듈 전 이제 바이터랑 이제 뒤지게 전쟁하고 싶으신 분들 바이터랑 진짜 뒤지게 전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공해 증가 모듈을 넣어서 열심히 전 지역을 막 퍼뜨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행성에 있는 바이터들과의 전쟁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거 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끝장나실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여기에도 생산성 극대화 모듈에도 공해 감소 모듈 들어가죠. 효율, 생산, 공해.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저전력 모드에도 효율, 공해. 그쵸? 공해 감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속도, 효율. 효율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효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을 4단계까지는 우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4단계까지는 지금 이게 4단계잖아요. 이게 1단계고요. 칩이 두 개밖에 있는 게 2단계고 3단계고 4단계예요. 4단계까지만 돼도 속도가 80% 증가합니다. 이 기계 속도가 80%가 증가돼요. 금방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효율성 증가를 넣게 되면은 생산성 극대화 이거 4단계짜리 이걸 넣게 되면요 20% 증가해요. 즉 지금 이제 이걸 만들고 있긴 한데 이 윗단계가 있거든요. 이거 있죠? 이것도 이제 계속 하면은 만들 수 있잖아. 이것도 지금 조립기 3도 이게 아마 모듈 칸이 4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80% 증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게임이 끝나요, 진짜. 터집니다. 정말 쉬워지고,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속도가 거의 지금 제작 속도가 0.75인데, 속도 모드를 이제 넣게 되면은 끝나죠. 80% 증가니까. 거의 막두 개, 세개 넣으면은, 이건 진짜 기계가 넘사벽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과학기술팩을 만들 때도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적에 먹히지 않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광석 만드는 것도 2배 데미지 먹고요, 생산량 먹고요, 속도도 빨라지고요,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단계 3가지를 4가지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걸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업그레이드만 쭉쭉쭉쭉 해주시면 돼요.
저전력 모듈 이거요. 1단계짜리 이거 보시죠.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1단계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건가? 이거 안 했네. 이렇게 계속 1단계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공의 증가 모듈만 안 하시고 보시면서 1단계 전부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전부 완료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따로예요. 둘다 같이 못합니다. 모듈 업그레이드 할 거면 모듈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이쪽 과학 업그레이드 할 거면 과학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둘 중에 하나씩만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은 어느 정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단계까지 완료를 하면은 여기서 1단계 모듈, 2단계 모듈,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놔서 3단계 모듈, 4단계 모듈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됐고, 얘가 없네. 기본 애로 강철이 없네. 아, 강철이 아닌데, 청동판? 청동판도 여기 또 있죠. 이것도 이제 자동화를 좀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상자도 없죠. 이렇게 이제 자동화를 슬슬 해야 되는데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이거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